CJ를 있더라도만 해도 우리가 외국 그거 기억에 놀고 있네 진짜. 아, 또 떡밥에 하나 했죠. 그렇죠. 하시죠. 이거 굳이 제가 뭐 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제 영혼을. 당근이 영혼을 좀 팔아보지?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고. 왜? 좀 이따 얘기하죠. 좀 이따. 아 그래? 너무 아니, 많이 떡밥 풀면 또 재미없어. 어느 손까지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떡밥입니다 여러분. 뭐야? 알겠습니다. 충격적인 떡밥이죠. 그래서 이제 플래티넘 리그는 티모피, 쉴드, GSG, MVP 블루 이렇게 네 팀이 이제 NLB에서 올라간 팀과 맞붙고 지금 NLB에서 살아남은 팀이 PBT, 라스트 두부즈, 그 다음에 트롤, 그 다음에 제닉스 스톰.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절대 호락하지. 제가 보기엔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진짜. 나 진짜 모른다고 봐. 특히 BBT와 제니스 스톰은 수준이 결코 아니. 이건 몰라요. BBT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선에서도 운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못 올라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미 한번 파란을 일으켰었고 선수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는 최소 다이아는 거의 간다. 거의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전력상 우리가 챔스 시범에서 떨어지는 팀은 BBT가 이길 수 있다. 그럴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제니스 톰은 어쨌든 스폰까지 받고 있는 팀이고 안정적으로 합숙 훈련하고 있겠고. 플래티넘 리그. 플래티넘 리그 대진표는 그럼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턴이에요. 2턴 플래티넘. 2턴 방식이에요. 2턴 방식이 뭐예요? 거기 만들었잖아요. 어, 연기 봐. 아, 여기 어설프게 하잖아. 왜 괜찮았는데? 괜찮았어? 시청자분들은 모르실 수 있잖아. 거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챔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챔스도 2턴이거든요. 그래서 싱글 토너먼트인데요. 3판 2선 승제를 하게 되는데 3... 아니지 맞아요? 2선 승제지 3전이 아니잖아. 2.1전이야 2.3전 정도? 아, 그걸 헷갈리잖아요. 그냥 3판 2선 승제를 하는데 진영 바꿔서 두 번을 한 번씩 경기를 싱글 토너먼트 3판 2선 승제를 두 번 합니다. 같은 팀끼리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먼저 두 개 다 이기면 그냥 올라가는 거고 네. 동점이 나오면 한 번 더 경기를 펼치는 거죠. 그게 이름하여 데스매치를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투턴 때 그러니까 목요일에는 최대 몇 경기 나올 수가 있는 거죠? 7경기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기적에서 아까 왜 7경기야? 아 나도 헷갈리네. 목요일 7이 아니네. 8경기까지 나올 수 있지. 왜요? 그렇습니다. 네 판이 두 번 되면 그렇습니다. 목요일에 방송 뭐 했지? 방송 이런 게 아... 일정을 좀 다시 짜야 될 것 같아. 일정 문제가 좀 있네요. 아무튼 뭐 제가 만든 방법 말고 제가 중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잘 되고 있구나 이것만 보지 누가 올라왔구나, 얘네 잘하는구나 이 정도만 보지. NLB 재밌어요. 요새 호평이에요. 시청자분들이 거의 스프링 때 정도 시즌 3 되니까 확실히 재밌어졌다 NLB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냉정하게 시청자한테 표현 그대로 얘기하면 족밥 싸움이 졸라 재밌다. 그것도 뭔가 새로운 색다른 NLB 족밥 싸움 꿀잼. 그리고 항상 뭐 다른 데도 비유 쓰이는 비유인데 잃을 걸 잃는 자들은 몸이 무거워요. 근데 NLB 도전하는 팀들은 잃을 것보다는 얻을 게 많기 때문에 자기들 하고 싶은 건 막 하잖아요. 제가 경기 데이터 정리하다 깜짝 놀랐던 게 서포트 중에서 NLB에서 최고까지는 아닌데 그 픽 리얼이 굉장히 높은 서포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케일이에요. 그 정도로 NLB에서는 케일밴도 많이 나와요. 네. NLB에서는 저기 라스트 두부즈 저격밴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와 라스트 두부즈도 되게 잘해요. 라스트 두부즈와 제니스도 BBT가 경기를 안정적이야. 트롤도 의외의 뭔가 매력이 있어 애들이. 의외성 있어. 그러니까 조합이 맨날 나오는 그런 조합이 아니라 뭔가 신선한 조합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첫 경기는 막 완전 상조밥이었다가 트롤들이 뒤로 막 처음에는 1경기 보면 아 얘네 무조건 떨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이길 수가 없다 이런 걸로는 이런데 사이온 돼가지고 갑자기 막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족밥 싸움이라고 하기에는 애들 너무 잘해. 이미 너무 천상계 애들이지만 걔네가 족밥이 우린 뭐야. 그러니까 그 이제 챔스 4강권 뭐 이런 팀들하고 비교를 하면 조금 지금 그렇죠. 뭐 차이가 좀 나지만 아마추어 최고 우수들이에요. 그렇죠. 챔스 바로미치예요 지금. 그러니까 팀들이. 프로팀에서 선수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는 NLB 지금 이제 플래티넘 리그에 올라간 팀원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 그 중에서 잘하는 선수들 스카우트하면 바로 실전에 투입할, 네, 투입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탑 라이너를 찾고 있는 팀이 팀에게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선수가 병킹년. 아 그때 또 형 이거 왔구나 또 블라디미르 때문에. 블라디미르도 그렇고 리본도 그렇고 올라프 던질 때 시원시원하게 던지고 아니, 아니고 올라프도 그렇고 아니고 완전 하드캐리였다니까 혼자서. 근데 그러다 던졌잖아. 근데 던졌잖아 결국. 네? 그게 그런 거죠. 인색보다는 확실히 못하는 거죠. 인색은 어떻게든 끌고 가려는데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팀에서 계속 벗어날 수 없는 그 책임감. 소환 설명부터 바뀌어야 돼. 바꿔야 돼. 병킹년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인색이나 몰록이나. 인색은 몰록 괜찮은데? 아이디만 보면? 아니 과거 생각해보면 아이디도 바꾸고 좀 세탁해서 나오면 병킹년은 정말 한 거 보면서 와 얘는 이제 호흡이 잘 맞는 팀 아니면 정상적인 팀만 가면은 굉장히 잘할 수 있겠다 이 생각 들었어요. 사실은 KT 롤스터 지금 탑 팡팡 라간 선수도 팡팡 라간으로 썸머 때 NLB에서 활약하던 친구예요. PSW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PSW가 사실 지금의 라스트 두부주고요. 그러니까 지금 활약하고 NLB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차기 시즌 챔스에서 떠오를 수 있어요. 스타가 될 수가 있어요. 보일 수 있어요 진짜. 그런 선수도 많이 있습니다. 병킹년 선수는 정말 눈에 띄더라고요. 잘하긴 잘하더라고. 네. 근데 다 정말 잘 컸는데 혼자 캐리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먼저 들어갔다가 맞아서. 나는 트롤. 의뢰인 K. 의뢰인 K. 맞아. 재밌어. 그분이 순간이동 민병대. 네. 이거 두 번이나. 그러니까 그 트롤 팀이 이길 때는 항상 의뢰인 K가 하드 캐리를 해. 아, 의뢰인 K.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장병기 마스터. 아 장병기 마스터 기본과 장병기 마스터가 진짜 안정적이야. BBT는 다 완성된 팀이라서 다. 그리고 스폰만 맞으면 될 것 같은 느낌? 어 이거 막 보쌈 기름진 거 먹고 배부르니까 또 마려워요? 아 다 배부르고 싶다. 시간 언제 하지? 아직 나 많이 남았네. 뭐 얘기도 안 했어. 챔스 얘기도 하다 말고. 1부 언제 끝나는 중? 음향구역 설정할까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플래티넘도 다음 주부터 시작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대진표는 어떻게 공개할 건데? 뭐 말로. 아무튼 첫 공개하는 거잖아요 오늘. 아무튼 아무튼 지금 확정된 거는 챔스 팀 NLB 팀 챔스 팀 NLB 팀 이렇게 붙는다는 거죠? 네. 그렇죠. 조추첨으로 저희가 네. 뽑았습니다. 아. NLB에서 올라온 팀은 조추첨이 아니에요. 그냥 A조, B조, C조, D조 진출자 팀이니까 정해져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뭐 챔스에서 내려온 팀들도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놓으면 돼요. 조추첨. 그래도 공정함을 위해서 조추첨을 했습니다. 했어요 이미? 네. 그래서 정해졌어요 대진이. 아 그럼 조추첨을 여기서 해야지. 무슨 공정함을 추첨했다고 말로만 해야 되는 거. 아니 뭐야. 아시면서. 조추첨. 했다고 믿으라는 거 아니야? 네. 공정하게 조추첨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 공정하고 안 하고를 따질 수가 있을까요? 누가 걸리든 어쨌든 팀들 입장에서 아니 만만한 팀이 없어요. NLB 입장에서 뭐 부전승 있고 이런 거 아니면은 사실은 챔피언스에서 떨어진 팀이 조금 더 부담스러울 거야. 왜? 부담스러운데 내가 봤을 때 GSG나 지금 NLB 팀이나 이거는 근데 GSG가 훨씬 잘한다. 아니지. 아, 비슷하다는 말. 근데 내가 보기엔 GSG가 그래도 더 잘한다고 생각이 안 들어. 아니, 그렇진 않을 것 같아. 더 잘할 것 같다. 아까 그러니까 지도관의 경험수 하면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그래도 챔스인데 PC방 모여서 맨날 연습하던데 뭐. 얘네도 NLB인데 연습 안 했지. 안 하죠. 트롤의 그 네오파스 파킹에 맨날 류메타 연구대로 같이 놀아. 아주 빼면 연습 막 연구하고 있어. 류메타. 막 미드 같은 거 하고 있어.
아직 프로팀이야. 물론 뭐 BBT나 제니스 스톰은 열심히 하겠죠. 그런 팀이야.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약간 조금. 근데 확실히 제닉스 스톰은 다르긴 다르다. 다르죠. 벽이 딱 보이더라. NLB에서만큼은 제일 우려되는 건 그거죠. 그 벽이 MVP 화이트의 NLB에서의 벽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지만 블레이즈를 만났을 때 MVP 화이트처럼 뭔가 챔스 팀과 만났을 때. 근데 지금 MVP 화이트가 어쨌든 달라져.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화이트는 완전 달라졌잖아. 화이트가 떨어진 건가? 아, 블루가 떨어졌어. 떨어졌죠? 화이트 잘하고 있어. 화이트는 진짜 어떻게 보면 누가 키웠는데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추기지만 화이트 같은 경우 나이스게임 TV가 시즌2 때 나이스게임 TV가 하는 온라인 대회나 진짜 비중 없는 대회들 이런데 정말 다 나왔었단 말이야. 화이트는 그러면서 지기도 하고 욕도 먹고 잘하기도 하고 그래서 온라인 대회는 강한데 또 오프 가면 약하다 뭐 이런 거 경험을 계속 많이 쌓았죠. 어쨌든 그러면서 지금 화이트는 강해졌잖아. 근데 블루 같은 경우는 챔피언스에 있었기 때문에 대회를 많이 못 나왔었어. 챔스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 NLB에서 고된 훈련을 거쳐야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승하면 자기 화이트처럼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날아가는 거. 챔스 네 팀 빼고는 결국 다 NLB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오게 돼 있어 이제. 다 오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바로 그 대회가 하나 있잖아요. 쭉 쉬고 있는 바로 그 대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했었던 바로 그 대회. 뭐죠? 상금 100만원씩 걸었던 바로 그 대회. 아! 그 대회를 지금 왜 안 하고 있느냐. 저희가 그 섭외 힘들고 이런 거 다 말끔하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꾹 쥐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 한번 우리 예측해볼까요? 나만 모르는 건가? 이렇게 비장하게 얘기하지? 뭐지? 다이아에 내려올 네팀. 야, 너무 가혹한데? 나는 일단 아주부 한 팀은 내려왔으면 좋겠어. 그래야 좀 신이 나지. 만나라 만나라. 만나라. 아, 이게 둘이 저희 1부 끝나고 나면은 챔스 아 그래도 결과 안 되는 거라 토요일까지 끝나고 나면은 챔스 그 8강 대진이 확정이 되면서 또 좀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예측해 보면 그냥 예측해 보자 지금. 그러니까 누가 떨어질 것 같은지 나는 누가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아주부 한 팀 올라가고 왔으면 좋겠고 아, 왔으면 좋겠고 아, 왔으면 좋겠네. 아주부 한 팀 한 팀 정도는 좀 땡겨 와야 어서 와 흥행이 흥행을 위해서 아주 블레이즈나 프루트나 한 팀 정도 NLB에 딱 내려가줘야 좀. 그걸 오늘 확실히 느낀 게 챔스조차도 아주 경기 있을 때랑 없을 때랑 관계가 달라 진짜 많더라고. 오늘 관계 수가 많더라. 많은 거는 나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 여자? 여자가 이쁜 분들이 골태! 경기장에 골태 이시대 플레임 이 자식 여자들을 불러모으기 시작했구만. 진짜 이쁜 분들 많더라고. 골택이 더 이뻐 근데. 저희가 골택 샤이 뭐 매드라이프가 진짜 여자들한테 인기 많더라고요. 저희가 챔스에 갈 이유가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나 오늘 그 생각까지 했어. 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방송 때문에 못 갔는데 챔스 계속. 앞으로 챔스에서 뵙겠습니다. 이왕이면 갈 거면 외모가 되는 제가 가야. 형은 안 보여 카메라에서 이렇게. 뭔 소리야. 밑에 있잖아 이렇게. 뭔 소리야. 안 주면 똑같아. 내가 가는 게 그래도 앉으려면 4시간 전에부터 기다려야 돼. 우리 방송 못해요. 그렇습니다. 키가 큰 제가 가는 걸로. 확실히 아주부가 인기는 지금 현재 뭐 인기 성적 모든 면에서? 결국은 사실은 모든 스포츠 게임도 이제 e스포츠 스포츠의 범주 안에 집어넣으면 모든 스포츠는 성적이 잘 나오면 인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생겨도 성적이 못 나오면 인기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성적이 못 나와도 인기 있는 팀이 있을까요? 없죠. 없나? 없어요. 한 팀도? 있잖아요. 찾아보자. LG 트윈스는 영구지... 성적이 있으면 지금 인기 두 배가 됩니다. 지금 죽은 게 이 정도예요. 죽은 게. 인기 없는 게 야구를 잘 몰라서. 그래도 관객 동원 순위는 두산 1위. 그래도 많이 막 꼴찌나 이런 거 그래도 많이 와요. 어디요? LG? 네. LG 연고지가 어디예요? 서울. 서울 어디요? 목동? 아니 잠실. 잠실. 잠실? 그래도 그럼 두산은요? 두산도 같이 잠실. 잠실? 롯데도 못 하지 않아요, 야구? 롯데는 잘하죠, 지금. 잘하죠. 롯데 잘해요?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롯데는 잘하죠. 롯데도 뭐 관중들 많이 오고. 네. 근데 어쨌든 성적이
계속 안 좋으면은 LG는 만약에 진짜 4강만 들잖아 지금 관객이 두 배 됩니다. LG 팬들 그동안 쌓았던 울분 빡 터뜨리면서 으아 야구장으로 다 달려간다고. 하긴 그런 것 같아. 기아가 어디가? 그런 것 그렇게 같아. 된다.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저번에도 야구는 게임은 아직까지 아주 팬이었다가 못하면은 애 가지고 저 팀도 잘하는 저 팀 응원할 수 있잖아. 야구는 그게 안 된다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팀을 좋아하면 다른 팀을 좋아하고 싶어도 좋아해지지가 않아. 여기가 무슨 뭐 그 안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지든 뭐라든 그 팀을 응원하는 걸 틀 수가 없어요. 그냥 야구를 안 보면 안 봤지. 애증의 그렇게 사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아, 난 이상하게 스포츠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 저도 없어요. 오로지 게임만. 자기 성적이 나와야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은 남을 4강 남는 팀? 그러니까 한 명씩 4강을 예측해야 정말 4강에 올라갔을 때 나중에 뭐 김캐리의 저주 뭐 이런 것처럼 당군의 저주 이런 거 나오고. 형은 누가 올라갈 것 같은데요? 저는 아주 프로스트 KT 롤스업 B 거기까지는 뭐 누구나 LGIM CJ 엔투스 4강에 올라간다? 낮이 좀 떨어지고 나진 소드라 아주 블레이즈 떨어질 것 같아요. MVP 화이트 MVP 화이트가 있네. 그러면은 엘자인 떨어지고요. MVP 화이트가 올라갈 것 같아요. CJ는 올라가고. 네, CJ 엔투스는 인색이 그런 거거든요. 한 명의 선구자가 따라갈 때 제일 쫓아가기가 편해요, 사실. 그게 지금 CJ예요. 아무리 다들 똥싼다 하지만 한 사람의 선구자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죽어라고 따라갈 거예요 지금 CJ는.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따라갔어요. 나는 느낌이 다른 게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는 기대하는데 그때 얘기했지만 IM 경기할 때 음성 채팅 들어보니까는 CJ 내에서는 선구자 입지가 없어요. 달라져야지. 내가 선구자라고 다른 선수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딴 건 모르게 MVP 파이트는 챔스 상황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랑 올라갈 것을 예상합니까? 나 마음속으로 정했어. 나도. 아니 지금 얘기하세요. 얘기를 해야지. 아, 그래, 나는 사실은 그 여덟 팀이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LGIM은 조금 힘들지 않나. CJ 딱 집어서 CJ 엔투스 힘든 CJ 엔투스 LGIM은 4강에 좀 못 들 것 같다. 그러니까 들 팀만 네 개만 말씀. 몇 개 팀인지 잘 모르겠어. 일단 아주 우수 팀. 올라간다. 소드. KTB. 오. 약간 일반적인 생각. 사실 그렇죠. 이게 제일 일반적인 생각이잖아. 객관적으로는 그렇죠. 선수들도 본인 팀 빼놓고는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는 프로스트, KTB, LGIM. 오. 마지막 한 팀이 참 애매해. KTA 해놓겠습니다. 오? KTA? KTA? 똑같으면 재미없잖아. 하긴 그래. 내가 부담스럽네. 이거는 막 던지는 것 수도 있고 느낌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우리 여덟 팀이 어디지? 소드가 이번에 좀 되게 고생할 것 같아요. 나도 그 느낌 들었어. 소드 A. 시즌 3 아직 적응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소드는 확실히 좀 롤드컵 전에 막 그 국가대표 선발전서부터 보여서 그 강력함, 막 그 힘, 막 돌격하는데 그거를 막아내지 못해 막 막다가 다 튕겨져 나가는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 모르고 그냥 무조건 들이대다가 꼬라박고 막 이런 느낌이랄까? 약간 좌충우돌? 거기다가 시즌 3 넘어오면서 특성이나 아이템 같은 것들이 돌진 메타를 쓰기에는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 좀 안 맞잖아 손발이. 그거를 극복을 하는 게 아마 잘 극복을 하겠지만 그분을 간 거냐 아닌가? 너는? 아 어렵네요. 우리 다 시켜놓고 자기 혼자 치나. 근데 이거 아무 의미 없어. 너무 어려워하지 마. 의미 아니, 없지만 이렇게 다 던져놓으면 어떻게 하나 얻어 걸리는 거지. 어떻게 다르게 할까 지금 생각. 그럴듯하게 어떻게 다르게 할까. 아주 프로스트. 야 프로스트. 케이트 롤스터 A. 어? 케이트 롤스터 B. 오 케이티 롤스터 두 팀 다 올라간다. 두 팀 다 올라가고. 내가 누구 말했지? 아주부? 프로스트? 프로스트까지 말했나요? 아. 근데 우리가 그 8강 대진표를 좀 모르잖아. 아, 대진표 그냥 객관적인 실력만 봤을 때는 아주부 두 팀하고 그냥 KT 두 팀. 와.
나도 잠깐 그런 롤클라시코가 이제는 KT 대 아주부가 되는 거죠. 나진이 아니라 아주부 대 나진이 아니라 이번에 사강이 그렇게만 짜여주면 정말 와. 근데 아마 대진표가 그렇게 안 짜죠. 네, 그렇게 안 짜. 대진표를 보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죠. 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다 아셔. 그렇게 설명 안 해도 돼. 대진표를 봐야 돼요, 어차피. 그렇죠. 어차피 대진표를 봐야지. 아무튼 이제 플래티넘 리그가 NLB도 이제 들어가고 챔피언스는 8강이 시작이 되면서 저 흥미진진해졌어요. 어쨌든 이제 12강에서 8강에 들지 못한 팀들이 어떻게 보면 결국 뭐냐면 12강 광탈이거든요. 12강이 굉장히 길게 진행됐으니까 사실 좀 오랫동안 볼 수 있었지만 네. 리그 맨 아랫단의 광탈. 결국은 예전 같으면 16강이었으면 16강 광탈이라는 표현을 그냥 다들 썼단 말이에요. 네. 광탈한 팀들은 뭐였냐면 그 결승 다음 시즌 오프라인 예선까지 그냥 쭉 휴가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NLB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일종의 뭐랄까요 패자부활. 그렇죠. 약간의 패자부활전이고. 아 그럼 우리가 너무 그냥 어차피 근데 이거는 포지셔닝 자체가 2부 리그이기 때문에 2부 리그인데 네, 하부 리그이기 때문에 패자부활전이 맞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NLB 우승을 하면 상금도 상금인데 챔스 직행입니다. 오프라인 예선도 없고 그냥 챔스 시드예요. 서킷 포인트도 있잖아요. 이번에는 서킷 포인트 얘기가 없죠. 이번은 프리시즌이라서 아마 아직 발표를 안 아, 발표 안 났구나. 네, 발표가 안 나서 애매하죠 지금 서킷 포인트 그거 배분하는 게 이제는. 그래 어쨌든 난 100점 주면 안 되나 나만? 제가 알기로 NLB 우승은 그냥 챔스 직행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내가 모르면 이상한데 내가 막 찾아서 들여다보지 책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 모를 것 같은데 우리 회사에서 이거 정확하게 아는 사람 사장님밖에 없잖아요. 왜? 너가 모르면 안 되지. 연락해보는 거예요. 대진표가 지금 확정된 게 LG IM 대 아주부 블레이즈. LG IM 대 아주부 블레이즈. 그리고 와! 하나씩 얘기해보자.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어떻게 확정이 됐어? LG IM 대 아주부 블레이즈. 조별 순위로 8강 대진이 정. 아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아? LG IM. 이거는 저도 정확히 제가 계산하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그 PGR에 올라온 글 우리 가지고 읽어드리는 건데. 이부 때 말할까 이거? 너도 담배 담배 피우고 싶어. 아니, 나 이럴 때 끊어줘야 돼. 잠시 후에. 60초 후에 그럼 잠깐 이것만 다 보고 대진표를 LG 맞나? IM 대 아주부 블레이즈 나머지는 내일 경기에 달려있어요. 아 하나만 됐구나. 아 그거밖에 없구나. 뭐야. 아니 지금 근데 그 경우의 수가 있고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아니 잠깐만 오늘 경기 다 끝났나? 내일 있어요. 토요일 경기. 아 내일 또 경기가 있어? 토요일 경기 있어요. 토요일 경기 나왔잖아요. 아 이제 이거 수금도 하고 이제는 수금으로 바뀌는 거구나. 네. 그렇다는 것은 주말에 온게임넷의 다른 프로그램 편성이 된다는 뜻일 수도 있겠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 관련해서? 그거는 모르지. 온게임넷 사정이니까. 근데 어쨌든 토요일에 있었던 챔스를 아 다른, 그 시간이 없어 그 시간에 다른 거를 뭔가 해야 되잖아. 프로리그가 이제 스타 프로리그를 하나? 하고 있잖아 지금. 뉴메타 연구소 하고 있나? 어? 그러면 어떻게 했었지 토요일은? 토요일 월화수 이렇게 가잖아 프로리그. 그걸 그래서 나눠서 하잖아요. 어 스포티비랑. 응. 아 스포티비로 나눠서 하지. 네. 스포티비 얘기도 해야 되는데 우리. 왜? 얘기할 게 있어요? 그냥 할 얘기가 별로 없어서. 됐나? 예. 잠시 후에 카트리그를 한다는 거 얘기했네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나머지 이제 챔스 8강과 NLB 플래티넘 리그. 예, 대한 이야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